여러분들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2탄입니다. 야간 풀벌레 채집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. 지금 현재로서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저기 불빛도 흐리멍텅, 저기 앞에도 흐리멍텅, 진짜 그냥 뭔가 뿌연 게 날라다녀요. 계속 이렇게 뭐 가봅시다. 자, 갑니다. 후. 야, 해외연구 같다 진짜. 와, 지금 이쪽 근처에서 배짱의 소리가 났는데. 아, 보여요? 아, 보시고 하시는 거죠? 네네. 오, 신기하다. 저 보리에서 어떻게 보이지? 오, 여기 있다. 예, 일반 줄배짱의 암컷이다 심지어. 아, 신기하죠? 안 보이는데 잡아요 자꾸. 이야. 우와,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 친구입니다. 황닭거미입니다. 이야. 이야, 농발거미입니다. 오. 근데 얘네가 그 도감이 안 나와 있다고요, 여기 애들? 도감 없는 애예요, 이 친구. 이야, 역시 여긴 신비로운 섬이구만. 많은 생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, 야간에. 근데 풀무치를 이제 잡기 전에 앞서서 우리 트랩 설치하는 거 보러 가는 길에 이제 다른 곤충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다가 이제 트랩을 파묻어 놨는데 귀뚜라미랑 이거 무슨 개미지? 여왕인 것 같은데 처음 봅니다 이거. 나방이 들어가 있다고요? 나방 먹고 있어요. 애지간이 먹고 싶었나 보다. 야, 넌 날라서 나올 수 있잖아.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홍단딱정벌레라는 게 나와요.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귀한 친구라고 해서 한번 트랩을 묻어서 한번 진짜 나오는지 작년에는 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와, 소리 들리시죠? 와, 귀를 찌릅니다. 찔러. 풀벌레의 울음소리들. 요거 아까 달팽이 이쁘다. 상당히 이쁘죠? 순백색의 이 빛깔 보이세요? 우유 빛깔 달팽이. 아, 오, 풀무치. 오, 여러분들 지금 한 마리 잡아오셨는데 풀무치거든요? 풀무치거든요. 그리고 저쪽에 사막이 우아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. 이것들 보이세요? 아, 저기 있다. 아, 보인다. 이게 가르쳐 주시니까는 보이는 거지 사실 안 보여요. 이야, 왕사막이네요. 네네. 성체가. 처음으로 성체가 나왔네요, 지금. 이야, 성체다.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, 제 생각.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막이죠. 왕사막입니다. 이 친구가 한 8cm 돼 보이는데, 7, 8cm? 크, 멋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미안해. 살짝 잡았어요. 근데 지금 몸이 살짝 말랑거리는 거 봐서는 사장님. 풀무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게 가장 큰 사막이랑 가장 큰 메뚜기잖아요. 이야, 이런 비주얼을 여기서밖에 못 보잖아요. 근데 풀무치가 이게 좀 작은 사이즈라 그렇지. 아까 집에 그 잡아놓은 거는 이거보다 훨씬 크니까. 그쵸. 이거보다 클 거예요. 야, 못 잡아먹겠네요. 사실 이 정도 풀무치면. 네, 사막이 더 커야 돼요. 그러니까. 와, 또 잡으셨어요. 풀무치. 딱 보이시죠? 얼굴 딱 라인. 딱 여기 푸른 색깔 라인 보이시죠? 와. 이야, 저 여기 지금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데요. 뭐예요, 이게? 먼지거미 종류인데. 네. 요즘 이게 먹거나 찌꺼기거든요. 여기 앉아있는 게. 네네네. 가운데 앉아있음으로써 자기가 의상을 하는 거예요. 아, 저걸 저렇게 두는 거예요? 이야, 참 머리 좋다. 이야. 멋있는 친구 또 나왔네요. 야, 이번엔 내가 잡아야 되는데. 자, 여러분들, 근데 이거 보이세요? 이거? 이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거미거든요? 보이시죠? 움직이죠? 야, 초점이 안 잡히네. 자, 이 친구가 바로 거미입니다. 야, 저렇게 위장을 하고 있어요. 아까 풀무치 잡았던 곳에 왔고요.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우와, 오, 나 지나왔는데 왜 못 봤지? 직접 잡아보시는 게 제가 잡을게요. 그냥 확 낚아채면 되죠. 네네. 오, 잡으신 것 같아요. 이야. 물 밑에 안 빠져나가지. 이야. 이야. 지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오호. 이야, 손맛 죽인다. 야, 진짜 메뚜기 어떻게 이렇게 커요, 진짜. 그러게요. 야, 여기 진짜 좋은 풀들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크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
한번 키울 수 있으면은 키워가지고 한번 번식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.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자기가 직접 기르는 아이들은 쬐끈하게 나온대요. 이 자연의 신비로움, 이 자연의 미네랄 뭐 그런 것들,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은 새육산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. 시각 여기 영상 보시다가 만약에 보시는 쪽에 여기 있었다 하시면 정확한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저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아 그렇구나 아쉽다 이러고 넘어가겠지만요. 자 여러분들 발견했거든요.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. 대박. 오, 힘이 엄청 좋아. 그쪽에 더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잘. 있어요. 아직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. 지금 정면에 브루님 바로 앞에 있어요. 그러니까. 자 여기 보시면요. 지금 여기에 한 마리가 날개짓 했어요. 지금 여기 한 마리 보이고요. 화살표를 가리키는 부분 여기 한 마리, 그다음에 여기 한 마리. 방금 여기서 두 마리 한 마리 잡았는데 두 마리 더 있어요. 한 마리씩 차근차근 잡아보고 있습니다. 아이고 한 마리 도망갔다. 그래도 수컷 잡았습니다. 야 이쪽에 오니까 좀 더 잡네요. 사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지만 저기 한 마리 보였던 거 그 친구만 추적해서 한번 잡아볼게요. 여기 또 있다. 여기 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. 잡았습니다. 와. 오 큰 거다. 거의 야. 처음 잡았던 것만큼 큰 것 같아요. 야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. 여러분들 이제 복귀했고요. 오늘 잡은 플로치들은 지금 세 명이서 와서 거의 한 쌍 정도씩 딱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채집을 했습니다. 지금 얘네들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풀무치 똥이래요. 이거 뭐 토끼 똥만해요. 이게 풀벌레 똥이 이렇게 큰 것도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. 얘네들은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풀이란 풀은 다 먹는 그 군서형 친구들이랑 다르게 얘네들은 이제 단독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사이즈가 이제 비교적 큰 편이고요. 얘네들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살아가는 풀무치들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작은 친구들이 그런 형태의 군집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. 맞죠? 네. 네 그렇습니다. 야 여러분들 이게 풀무치 암컷이죠? 네 암컷입니다. 야 멋있다. 호로로록 이 친구가 소리를 계속 내죠. 뒷다리를 비벼가지고 이게 이제 밀집이 되어 있으면 밀도가 높으면은 야 너 비켜 야 비켜 너 비켜 막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날르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? 와 오오오 야 새가 나는 소리가 들려요. 앵무새 나는 소리. 와 우와 와 이렇게 보니까 덥고 내 새끼 손가락 잡아먹을 것 같아. 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? 네 위협하는 거. 메뚜기랑 의사소통을 하다니. 야 비율을 볼게요. 이게 암컷이고 똑같이 암컷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. 와 진짜 크기 엄청 많이 차이 나네요 진짜. 네.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잡은 괴물 메뚜기 바로 풀무치의 크기입니다. 아, 그 다음에 이제 이 풀벌레 최강자잖아요 얘가. 네, 솔직히 그렇습니다. 크기로 봐서는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힘도 세고 보통 왕사마귀는 거의 암컷 기준으로 8cm에서 9cm 정도 사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평균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보니까. 이야 멋있다. 네. 등가슴판이 이제 근육이 있는 것처럼 우락부락하니까 저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. 근데 얘도 못 잡아먹는 애가 있잖아요. 그게 바로 풀무치. 이 왕사마귀가 이만한데 풀무치가 이만. 메뚜기 요만한 거 처음 보셨죠 여러분들. 뭐 오늘 주제는 사실 갑자기요. 뭐가 문제 알았어.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풀무치와 왕사마귀 비주얼 끝내주죠. 야 오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충갈농장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너무 어수선하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채집한 물품들은 충갈농장에서 전시 또는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무치 한 쌍 얻어갑니다.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 야 여기 풀무치 있어요. 오 집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자, 한 마리만 잡아봐야겠다.
와, 와 날라갔어. 이야 진짜 빠르네.